안녕하십니까. 직지 심체유절, 직지심경 제15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지심경 7, 석가모니 불 작은 일에서 당시 인도에는 두 가지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했죠. 하나는 외래적인 아리안들의 믿음으로 신과 통하는 브라만들에 의해서 희생과 공물을 바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가피와 은총을 받는다는 사상. 또 하나는 카르마, 업사상이죠. 윤회 사상을 믿는 인도 토속 민족의 토착 종교죠.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상에 오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불행한 생활을 하면서 생사윤회를 되풀이한다는 업사상인데요. 부처님은 이두 가지 사상을 다 뭐요? 부인했다라고 했어요. 자. 고행 수행과 선정 수행이 이때부터 나오는데요. 구담삼은 시다르타 대자는 출가 후에 베살리성으로 나아가서 범천과 해와 달, 또 물과 불을 받들면서 온갖 고행을 하는 발가바 선인을 만나서 그에게 묻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고행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천상에 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그 당시에는 뜨거운 숯불을 누가 더잘 딛고 가느냐, 누가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깊숙이 땅을 파고 수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에 비유하면 누가 더 절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정근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 이런 고행이죠. 그래서 태자는 그 말을 듣고는 장사하는 사람 보배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고, 왕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선인은 천상을 구해서 고행을 하는구나.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거 해봤자 그동안은 잠깐 편안한 듯하지만 그 순간 벗어나면 또 고통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죠. 불은 오래 타지 못하며 해는 뜨면 삽시간해지고 달은 차면 기울도다. 돈은 청하에 있을 것인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는가? 어떻게 쓰고 읽고 절하고 빈다라고 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였고, 한순간은 편할 수는 있어도. 자, 고행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러한 고행을 계속해야 함이니, 이것은 진실되거나 영원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태자는 그들과 하룻밤을 지낸 뒤에 남으로 항아를 건너서 알랄라 카라마선인을 찾아가요. 자, 그렇게 고행 수행을 하는 게 이건 아니다라고 하룻만에 떠났는데 우리 불자들은 수십 년간 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선을 닦으면서 물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닦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공무변처인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릅니다. 다음엔 우트라카람이 부타에게 물어요. 그는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비상, 비비상처천에 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색계 사천이죠. 우리 마음의 세계란 말이죠. 당시 인도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욕심으로 이루어진 욕계, 물질로 이루어진 색계, 정신으로 이루어진 무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삼계 28천, 탐진치 세계죠. 이것으로 나누고, 다시 욕계는 6천, 색계는 18천, 무색계는 4천으로 해서 무색계 4천인 비상, 비비상처천은 무색계 최고의 천으로서 정신세계죠. 당시 수행인들이 구하는 최고의 목적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역시 고행주의 발가바 선인보다는 조금 뛰어났지만, 몸이 동하면, 참선하다가, 그죠? 몸이 움직이면 다시 욕망이 일어나지요. 이런 것 때문에 심상의 경지와 구경 해탈의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부좌 들고 참선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행주의, 선정주의 부처님은 다 배척을 했죠. 그것을 부정을 하고 만들어진 게 불교예요. 우리 불교에서 그것만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훗날에 부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당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3계, 6계, 3계, 무색계와 6도, 지옥아귀 축생, 인천수라의 학설을 끌어서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 윤회생사의 도에 포섭하기는 했지만 진실로 바른 성자의 행할 바는 못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단상 외도로 넣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고행수행, 선정수행, 여기다 외도로 부처님은 넣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직지심체유자, 직지심경 제 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